그래, 새해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싱그러운 과일과 함께 향이 좋은 커피를 즐기며, 시간이 남으면 책도 읽고, 그리고 시간이 또 남으면 음악까지도. 어? 뭐야? 꿈이야? 잠깐, 지금 몇 시야? 그래, 신년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어.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 그래. 독서, 독서로 하는 거야. 역시 새해에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지. 살이 17.5kg 정도 찐 것 같으니까 한 17kg만 빼는 걸 목표로 하자. 어? 뭐야? 누구지? 할아버지네? 여보세요? 아이, 코코야. 네, 할아버지. 이따 집 들어갈 때 혹시 뭐 사갈까? 치킨이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 가볍게 야채를. 치킨이요. 아이, 살도 많이 쪄서. 치킨. 아이, 그래도 다이어트. 치킨. 그래. 아, 하는 족족 다 실패하네. 21년도 새해인 만큼 뭔가 변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해보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는 거야. 키키, 너는 날 보면 뭐가 떠올라? 바보천치? 저게 진짜... 보라는 날 뭐라 생각하지? 보라야, 너는 나를 보면 뭐가 떠올라? 코코는 뭐든 많지. 살도 많고, 식욕도 많고, 겁도 많고. 아, 식욕은 인정. 야, 근데 내가 무슨 겁이 많냐? 바퀴벌레다! 너! 헤, 거짓말인데. 봐봐, 겁쟁이 많네. 좋았어. 벌레를 잡아서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어딨냐, 벌레. 나와라. 헷! 가스로운 인간 가미나를 잡겠다고 어림없이 덤벼라! 돌격! 객진 앞으로! 설마 지금 내 머리에 벌레?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왜 코코야?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제 머리에 지금 벌레 있는 것 같아요. 어? 머릿속에 벌레? 혹시 그 머리님 아니냐? 그게 뭐예요? 2018년 전국의 초등학생의 머리를 하루 종일 긁게 한 바로 장본충이지. 설마, 그럼 나도 놀라. 그래, 모든 걸 알려준 나는 지식인을 물어보는 거야. 혹시 제 머리에 이가 있나요? 머리 대머리로 갈겨.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브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내 머리카락을 타고 벌레들이 마구 기어다닌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오싹한데요. 실제로 사람의 두피에서 살아가는 벌레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니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머리니가 유행하여 많은 학교에서 머리니 퇴치법을 안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전염력이 강한 이 머리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머리니는 입과곤충의 하나로 사람의 머리카락과 두피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사는 해충입니다. 평생을 인간의 머리카락과 두피에서 살기 때문에 모습도 그에 맞게 진화했는데요. 두피에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다리는 짧고 뭉툭해졌으며 날개는 퇴화되고 발톱은 갈고리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타고 오르기에 유용합니다. 이 해충은 사는 곳에 따라 그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두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흡혈하는 몸니도 있습니다. 몸니는 사람 몸에 살지는 않으나 옷이나 수건, 이불, 베개 등 우리 몸에 밀접하게 닿는 곳에서 서식하며 신체와 접촉합니다. 머리니와 몸니는 모두 뾰족한 입을 가졌으며 피부를 찔러 피를 빨아들입니다. 그 부위에는 작은 반점이 생기고 간지러움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또한 몸니가 여러 사람의 피를 흡혈할 경우 세균과 병을 옮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몸니로 인해 오한과 근육통,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발진티푸스라는 병이 전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 25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질병은 전쟁 지역처럼 비위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환경에서 잘 발병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몸니가 살아가기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발진티푸스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전염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몸니는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머리니는 어떨까요? 과거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니를 앓았습니다. 당시에는 더러운 사람 머리에만 생기는 벌레 아니야?
하며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벌레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머리니는 전염력이 강해 접촉만으로도 옮길 수 있어 깨끗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아이에게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죠. 현재 머리니를 퇴치하는 샴푸나 약품이 많이 나왔지만 크기가 워낙 작고 한꺼번에 많은 수가 퍼지다 보니 한 번에 완벽한 퇴치는 어렵습니다. 이 잡듯이 뒤지다 라는 말이 있다시피 과거에는 직접 머리니를 잡았는데요. 말 그대로 머리를 뒤져가며 하나하나 잡거나 종이를 깔고 앉아 얇은 참빗으로 머리를 빗어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니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터뜨려 죽이는 방법으로 퇴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머리에 사는 벌레가 진짜로 있다는 사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이거.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